금투세를 물어보실 줄 알았는데. 말씀하세요. 괜찮아요. 만찬은 예정대로 참석을 하실까요? 어떻게 좀. 약속된 일정입니다. 오늘 만찬에서 만나서 직접 참여 얘기를 한번 해보실 거예요? 안에서 뭐 얘기할 걸 미리 제가 뭐 예고할 건 이상한 것 같고요. 네. 뭐 그런 소통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. 제가 하나 이건 말씀드릴게요. 자꾸 일각에서 무슨 뭐 흘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. 첫째 그게 아닐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 안 되는 사실입니까? 그렇지 않지 않나요? 그게 특별히 뭐 흠집내기나 모욕주기로 느껴지시나요?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데요. 저는 그 부분이 최근 언론 보도 보면서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. 비공개로 논의할 사안이라는 게 긴여사 관련 사안으로 생각될까요?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들이 많이 있죠. 그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. 공천 백서가 너무 오랫동안 공개가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? 그건 제가 지금 관여하고 있지는 않았어요. 일부 보도에서는 추경호 대표랑 3명이서 보자는 걸 대통령에 제안했는데 대통령이 거절하셨다는 보도도 나오더라고요. 글쎄요. 뭐 누가 그런 걸 얘기했을까요? 모르겠네요. 금투세 관련해서 질문 혹시 금투세는 다 폐지에 찬성하시기 때문에 저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요.